하이 비니즈. 자격증 소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3개 땄는데, 정보 기술 자격, ITQ 자격증, 아래 한글 1등급, 그리고 엑셀 1등급을 땄습니다. 2019년도에 땄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GTQ, 국가공인 GTQ 그래픽 기술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토샵 자격증인데, 저는 1, 2, 3급 중에 1급을 땄습니다. 네. 이 자격증들이 있으면 사무직에 근무가 가능해서 따놓았습니다. 이상 영상 종료하겠습니다.